자, 지현이 오늘 첫 수업이고요. 어제 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에 1 했네요. 자, 스피킹 제출을 안 했어. 스피킹까지 원래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 알파벳은 다 아니까 얘가 내는 소리는 cat이죠. 그럼 얘가 왜 cat이 되는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C가 여기에 선생님이 숫자를 이렇게 썼죠. 이거는 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소리가 몇 개인지를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얘가 cat이 됐으면 이 각각의 글자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 한번 지현이가 생각하는 거 한번 해볼까? C는 무슨 소리를 낸것 같아? 그렇지. A는 에, 틴, 트.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cat. 자, 그러면 C는 따라하세요. 스크. C는 스크. 아까 소리 두개 갖고 있다 했는데 그게 스 소리 낼 때도 있고 크 소리 낼 때도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A는 A, 에, 아, 어야. 욕심이 많지. 소리 네 개나 갖고 있어. A는 뭐? 아, 어. A는 A에 아, 어. A는 A에 아, 어야. 자, A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의 각각의 별명을 알려주면, 자,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라는 소리를 내는 거야. 그 다음에 대표 소리 1번, 에. 대표 소리 2번, 아. 힘 빠졌어? 어.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1번, 에, 2번, 아, 힘 빠졌어? 라는 소리를 내는 거야. A는 뭐? A에, 아, 어. A는 뭐라고요? C는 뭐? 스크. C는 뭐? 스크. C가 가진 소리는 뭐다? 스크예요, 스크.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T 같은 애들은 착해. T는 항상 그래서 합쳐서 cat가 된 거야. cat 오케이. 소리가 뭐였더라? cat 쓰기 cat 모여서 내는 소리 cat. cat 오케이. 어렵지 않아. 또 고요.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얘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는 cough.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내는 소리 하나씩만. 여기서 낸 소리만. 그 다음. 글자 이름은 U고, 내는 소리는? 피는? 그래서 합쳐서? 컵. 이거 숫자 잘못 썼다. 오케이. CUP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뭐다? 컵. 자, 그래서 C는 뭐? 스크. 중에서 여기서 뭐 됐고 크 됐고. 자, 유가 가진 소리 세 개지. 유는 내 이름을 불러줘. 유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그래서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유우어 유는 뭐 유우어 빨리 해야지 기억날 거야. A는 에이, 에, 아, 어. 에이는 뭐? 아, 어. 유는 뭐? 유, 우. 그렇지, 유, 우, 어. 중에서 여기서는 뭐가 됐지? 어가 됐지, 그치? 피는 착하네. 피는 항상 그래서 요렇게 합쳐서 뭐가 됐다? 컵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 아니, 소리? 컵 쓰기 CUP 그렇지. 소리 컵컵 컵. 오케이. 선생님이랑 파닉스 수업 어떻게 하는지 대충 감이 와요? 오케이.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얘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Bear. bear. 그럼 왜 bear가 되는지 하나 하나씩 보겠습니다. B는 b, EA는 에, R은 R. 그래서 합쳐서 bear.
오케이. 자, B는 항상 착하게도 B. EA는 두 개 갖고 있다 했죠? EA는 EA예요. EA는 뭐? EA. EA는 EA. A는 A. A. O. U.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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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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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선생님 앞으로 8번 더 가르쳐 줄 거야. 똑같은 거. 선생님 항상 똑같은 거 8번씩 더 가르쳐 줘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모르면 딱밤이야. 좀 쫄지 말고요. 네. A는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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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는 뭐? U, O. U, U, O. U는 뭐? U, U, O.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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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는? U, U, O. 오케이. U는? U, U, O.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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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A는? E, E, A. 중에서 여기서는 에. 에가 됐지. B는 항상 부고. 그 다음에 R도 착하게 항상 R. 그래서 합쳤더니 Bear. Bear가 된 거예요. Bear. 오케이. 그래서 소리 Bear. Bear. 쓰기 B E A R. 오케이. 그 소리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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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이 녀석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는 apple이지. 자, 그래서 얘가 왜 apple 되는지 보자.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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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여기서 내는, 지금은 여기서 내는 소리만 가르쳐 주면 돼. 여기서는 에. P는 P. L은 으. 자, L이 내는 소리하고 R이 내는 소리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다 리을처럼 보여. 근데 소리 내는 방법이 정반대야. L은 으. 어, L은 혀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윗니 밑에 혀가 붙으면서 어, 어. 그래서 어 이런 소리 내는 거고, R은 거꾸로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목구멍 쪽으로 가줘야 돼. 혀가 이렇게 파도처럼 말리면서 자, 이런 소리를 내는데 여기에 으 소리도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리 만나면 금방 없어지고, 어 소리도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만나면 금방 없어져 버려. 그래서 얘는 real만 남게 되고 얘는 real만 남게 되는 거야. real이 아니야. 얘는 real이고 real. L이 가진 소리는 혀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real. R이 가지고 있는 real은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real. 오케이. 똑같은 한국 사람 똑같은 real이지만 정반대로 소리 내는 real이야. 자, 어쨌든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E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면, E는 소리를 세 개 원래 갖고 있어. 네. 그래, 내 이름을 불러줘. 에. 이 글자 이름이 E. E. 에. 어. E는 뭐? E. 에. 어. 그렇지. E는 뭐? E. 에. 어. A는? A. 에. 아. 어. 그렇지. A는 뭐? A. 에. 아. 어. U는 뭐? 내 이름을 유. 어, 에. 유는 뭐? 유, 유, 어. 유, 우, 어. 유, 우, 어. 유는 뭐? 유, 우, 어. 이에이는 뭐? 에. 이, 에. 이에이는 뭐? 이, 이, 에. 이, 에, 이, 에, 이, 에, 이, 에. 유, 우, 어. 유, 우, 어. 에, 에, 아, 어. 에, 에, 아, 어. 이에어. 이에어. 자, 이는 원래 이에어를 갖고 있는데 끝에 오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무슨 소리가 됐다? 애플. 애플이 된 거야. 애플. 애플.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였지? 애플. 애플 쓰는 방법은 A L I. 이 소리 날 차례인데. 얘 다음에 P L E. 그렇지. 그리고 소리 안 나는 E. Apple 된 거예요. Apple. Hey.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내는 소리는 Net. Net. Okay. 그러면 하나씩 A A A A O 중에서
에. 그다음에 에는 느. 티는 그럼 합쳐서 오케이, 네트가 아니지. 엔트. 엔트. 야, 이것도 에고, 이것도 에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엔트지, 네트가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다 모여서는 엔트 됐고, 하나씩. A는 원래 중에서 여기서는 첫 번째 대표 소리 A가 됐는데, 내 이름을 불러줘가 아니고, N은 착하게도 항상 느, 니은 소리. T는 착하게도 항상 트. 그래서 합쳐서 엔트. 자, 요거야, 요거 해내는 소리야, 이렇게. 자, 한 가지 알려주면, 영어에는 이 소리가 없어. 영어에는 이 소리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트고 이것도 트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아고 이것도 아야. 이 소리가 영어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소리가 그래서 뭐라고요? 엔트. 그렇지. 소리 엔트. 쓰기. C. 소리가 뭐라고요? And. Okay. 다음 녀석. 녀석이 내는 소리는 bird. 그렇지. 뭐라고요? bird. 그럼 얘가 bird 된거 하나씩 살펴보자. B는 b. I는 아, 여기서 낸 소리만 하면 돼, 지금은. 에? 그거? 그 다음에 R은 항상 르? 르가 아니고 R. D는 항상 드. 그럼 베어드인데. 베어드인데 한번 들어볼까? Bird. 뭐래? Bird. Bird. 그러니까 I가 에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소리를 내고 있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버. 요렇게 세 개는 bar. 다 합치니까 bird. 자, B는 항상 b. 자, 오늘 I 처음이다. I는 세 개.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E. 그 다음에 힘 빠졌어? 그래서 I는 뭐? I는 뭐? A는 뭐? Okay. E는 뭐? E는 뭐? E에 어. 그렇지. U는 뭐? U O A U는 뭐? U U O 천천히 해. U는 뭐? U U O E는 뭐? E A O A는 뭐? A A A O I는 뭐? I I E O I, E, 어. I E O 빨리 붙이는 게 좋아. I, E, 어. I E O A, E, 아, 어. A A A O E, 에, 어. E A O U, U, 어. U U O I, E, 어. I E O 중국어 배우는 시간 같다. 오케이. 중에서 I는 I, E, 어. 중에서 여기서는 어가 됐지. R은 착하게도 항상 R.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bar. 거기다 D까지 붙이니까 the bird 소리. Bird. Okay. 그래서 소리 Bird. bird 쓰기. D I R D. D. Okay. 합쳐서 Bird. bird. I는 뭐? I E O. I, E, 어. 그렇지. A는 뭐? A A R O. A, E, 아, 어. U는 뭐? U U O. U, U, 어. 오. E는 뭐? E, 에, 어. EA는 뭐? 오케이. 좋았어요.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알파벳, 아, 저 모여서 내는 소리. 캡. 그렇지. 하나씩.
여기서 낸 소리만 하면 돼. 크. 에. 에. 그렇지. 프. 합치니까 캡. 그러면 하나씩 여러 가지 소리 다 보겠습니다. C는 스. 스크. C는 뭐? 스크. A는 A-A-A-O. A-A-A-O. 아, 일단 여기서 크 됐고 A는 이 중에서 에. 에 됐고 P는 착하게도 항상 P. 그래서 합쳐서 캡. 캡. 오케이. 모자란 뜻이지. 소리 cap. cap. 쓰기. c a p. k. 소리. cap. cap. k. 좋았어요. 금방 떼겠다. 자, 뭐 길지만. 오케이. 얘가 내는 소리는. alligator. alligator. 그렇지. 아이고 많다. 자, 그럼 얘가 alligator 된 이유를 하나씩. 얘는. 에. 에. 을. 아이? L-I가 되는데 그러면? L-E, 여기까지 소리 L-E가 되려면 I는? 이가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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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G가 가진 소리 아 G가 일단 여기서 Alligator 만들려면 G가 내는 소리는 뭘까? G가 여기서 어떤 소리를 내길래 얘가 다 합쳐서 alligator가 됐을까? 그. 그, 그렇지. 다시 A는? 에. 에? 그러면 alligator. 또 alligator. T는? T. 그럼 여기에 A가 애가 아니지. alligator가 돼야 되잖아, 여기까지 소리가. 그럼 A가 이번에는? 에이가 뭐가 됐냐? 에이가 됐어. 그래서 얘까지 소리는 엘리. 얘는 게이. 그 다음에 티, 트 소리 나왔고 그 다음에 오가 내는 소리는? 어. 힘 빠졌네. 알은? 어.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나왔다?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가 됐어요. 됐습니까? 자, 길지만 한번 해볼게. 에이는 뭐 중에? 에에아어 중에서 이 녀석은 뭐가 됐다? 에가 됐고 LL은 두 개 있어봤자 소리 하나 될 거고 항상 착하게도 어. 그 다음 다시 I가 나왔어.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E-O. 그렇지. I-E-O 중에서 E. E 됐지. 그래서 요까지 소리가 뭐가 됐다? L-E. L-E. 자, 그 다음에 G 만나볼 차례야. G는 그, 쥐. 그, 쥐. 쥐는 그, 쥐 같아. 그, 쥐. 그, 쥐 같아. 그, 쥐. 그, 쥐. 그, 쥐 같아. 그, 쥐. 그, 쥐 같은 쥐야, 그, 쥐 같은 쥐. 아니, 그, 쥐 같, 그, 쥐 같아. 쥐는 뭐? 그, 쥐. 그, 쥐 같다고. 오케이? 네. 쥐는 뭐 같다고? 그, 쥐. 그, 쥐 같아. 됐습니까? 그 중에서? 그. 그가 됐지. 자, A 또 나온다. A는 A-A-A-O 중에서 여기서는 A. A가 됐지. 엄마야? 그래서 요 둘이 합쳐서 내는 소리가 Gay. Gay. 그 다음에 T는 착하게도 T. 자, O. 어휴, 이제서 또 욕심쟁이네. 자, 첫 번째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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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어, 오우는 오케이, 집에서 걸어가다가 앞정을 밟았나봐. 뾰족한 오우! 오우! 아! 어. 야, 알겠습니까? 네. 앞정 밟고 뭐라 그런다고? 오우! 오우! 아! 어! 한다고요. 오우는 뭐? 오우! 오우! 아! 어! 어, 온갖 비명소리의 총집합이야. 마지막에 힘 빠졌네, 너무 아파서. 어. 오우는 뭐? 오오아어 중에서 힘 빠져서 어. 그 다음에 R은 착하게도 항상 어. 그래서 다 합쳐서 alligator. 에이, alligator가 된 거야. 좀 길지만 쓰기 한번 도전해볼까? 네.
Alligator. Okay. 소리가 뭐였더라? Alligator. Alligator. 그래서 A L L I 여기까지 소리. 안녕. G G A 얘가 내는 소리. K K 그다음 F F 헤헤이 F하고 T하고 헷갈리는 친구 또 나왔구나. T O R 얘가 내는 소리. Tar 털이네. Tar 털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Ellie Gay Tar 됐습니까? Alligator Alligator. 오케이. 그 다음 녀석 얘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Big 틀렸는데? Back. Back 그렇지. 뭐라고요? Back. Back 하나씩 B F B A G 그렇지. 합쳐서 Back. Back B는 착하게도 B A는 뭐 중에? A-E-A-O A-E-A-O 중에서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Back. Back. Okay. G는 뭐 같다고요? G. G 중에서 G. G 그래서 합쳐서 네. Bag. Bag. Okay. 소리 Bag. Bag 쓰기 B A G. Okay. 소리 Bag. Bag. Okay. 자 이렇게 나랑 1대1 먼저 하고 쓰기 시험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1대1을 하고 있으면 쓰기 시험 먼저 치고 여기다 시험지를 올려놓고 가서 패드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부르면 와서 1대1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시험 치고 대출해 봅니다. 패드 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알려줘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험부터 먼저 한번 쳐보세요.